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녹십자 혈액 분액 제대 공장이 준공 가동됐습니다. 혈액 분액이란 사람의 혈장을 유효 성분별로 구분해서 제대하는 것으로 지혈제로도 쓰입니다. 이 공장의 가동에 따라서 혈액 분액 제대를 우리나라에서 직접 만들어내므로 해서 수혈할 때 부작용의 위험성을 없애줄 뿐만 아니라 의사들이 안심하고 큰 수술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국내 농산물을 가공해서 완전한 식품으로 만들어 수출하는 철임 제조 공장이 가동됐습니다. 이번에 준공된 한일 식품에서는 오이, 도라지, 고사리, 더덕, 오징어, 김 등 갖가지 농수산물을 절여서 완전한 식품으로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것은 농촌의 소득 증가에 도움이 되고 수출품으로 등장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공사 소식입니다. 여기는 시청 앞 공사장으로 서울 지하철 1호선 제3공구 현장인데 땅 밑으로 12m, 길이 190m의 공정 가운데 11월 15일 현재 98%의 실적을 올려 11월 말까지 완공을 볼 예정이며 국정감사 중엔 국회 내무위원 일행이 이곳을 시찰하고 공정을 확인했습니다. 국세 전반에 관한 안내와 상담에 응할 국세상담소가 서울 세종로에 새로 설치됐습니다. 납세자에 대한 참다운 봉사와 권익을 옹호하고 세무 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설치된 이 국세상담소에서는 평일엔 아침 9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 그리고 토요일엔 저녁 6시까지 납세자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고 세무 행정에 관한 직소 업무도 취급합니다. 우리나라 사학 육성의 공로가 많은 이세정 씨에 대한 국민 훈장 무궁화장 수여식 광경입니다. 이세정 씨는 지금까지 50여 년 동안 진명유학교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학재단에 몸담아 오면서 이를 육성하는 데 밑거름이 되어왔습니다. 정부는 격동하는 국제정세에 대처해서 해외 홍보 활동을 대폭 강화할 방침입니다. 정부 대변인 윤주영 문화홍보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 괴뢰가 극성스런 해외 선전으로 대한민국의 국제고립화를 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막기 위한 정부의 대책을 밝혔습니다. 제22회 개천 예술제가 펼쳐지고 있는 경상남도 진주공원입니다. 이에 총 진주지부가 마련한 올해 개천 예술제는 개막 서재식을 비롯해서 무용과 민속예술 경연, 가장행렬 그리고 음악, 문학, 미술잔치 등 다채로운 순서로 11월의 하늘을 수놓았습니다. 프로복싱 동양 미들급 챔피언 유재두 선수가 미 공군 극동 챔피언 스티븐 스미스 선수를 맞아 열띤 타격전을 벌이는 장면입니다. 논 타이틀로 벌어진 이 경기에서 우리나라 유재두 선수는 6회 1분 55초 만에 KO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